네, 그럼 이번에는 최상기 인재군수 모시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인재군 북면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륜면에도 이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존 도로, 가스, 전기 등의 기존 인프라 시설과 국민의 삶의 기본이 되는 문화, 복지 시설들을 포함해서 생활 SOC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수영장, 헬스장, CGV 영화관, 돌봄센터 등을 갖추고 있는 원통 체육문화센터는 내년 상반기 시험 가동을 가져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기린면 현리 1원에 조성 중인 기린면 국민체육센터도 수영장, CGV 영화관, 문화공간 등을 완비해서 2022년도 내년입니다.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와 함께 내년 기린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제 하늘내린센터와 더불어서 권역별로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주민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제군은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반값 농자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큰 것 같은데요. 반값 농자재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조합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일부 품목을 정해서 그 값을 농협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 네. 군이 부담해서 1,000원이면 네. 예를 들어서 500원에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네. 쓰고 있습니다. 반값 농자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장님. 지금 이제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현재 마을 단위 15개소에 935세대 또 인재읍에 2,469세대가 LPG 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낭방기가 많이 절감돼서 주민 여러분께서 매우 반기는 그런 일입니다. 올해는 북면 원통리 지역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107억 원을 포함해서 243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에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제군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인제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의 사각지대가 당연히 많고 요금 또한 많이 내는 구조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1,000원의 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였고 직영버스 10대를 구입해서 5개 읍면 11개 노선에 투입해서 최소 한 마을에 4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못 가는 곳도 있습니다. 19개 마을에 1,000원씩만 내면 되는 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순환 노선을 이용하면 자작나무숲, 필레약수, 하추 자연휴양림 등 인제군 유명 관광지를 1,000원에 방문할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인제하면 인제 빙어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내년 초 겨울에 열릴 예정이었던 인제 빙어 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네. 지역 상경기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좀 있으신지요?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천만 원 한도인 소상공인 지원기금 46억 원, 2천만 원 한도인 금융권 자금 274억 원을 융자받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은 1% 이자만 내도록 하고 이자 차익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도
지난번에 2년 더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697억 원을 유통한 인재 사랑상품권, 인재 체어드림 카드를 발행했고요. 그 인센티브 10% 할인을 100만 원 한도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또한 평화지역의 시설사업에 920개 업소에 125억 원을 지원해서 노후시설을 말끔히 개선토록 했습니다. 100만 원의 소상인 재난지원도 2022년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이럴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